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학의 권현미 강사입니다. 오늘 부사편에서는요, 비교급, 최상급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업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스피드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빠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부사는 또할게 되게 많죠? 부사의 형태와 위치, 일단 포지션을 먼저 잘 공부해 두셔야 되겠고요. 시제. 그 다음에 헷갈리기 쉬운 부사, 주의해야 될 부사들은 또 뭐가 있고, 품사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부사들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품사를 수식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까지 정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문법은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사를 배우고, 전사를 배우고, 그럼 다 마치시는 건데요. 그 다음엔 어휘하고, 파트 6하고, 파트 7, 이런 거, 파이널 테스트까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거의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부사는 이제 어휘 문제가 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어휘를 정확하게 이렇게 쓰임을 잘 정리하느냐,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양하다라고 아실 거예요. 네. 그럼 포지션도 한번 따라서 잘 정리해 보고요. 시제와 관련인 부사, 헷갈리는 부사, 유사 의미의 부사. 어느 품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져요. 좀 어렵죠? 부사 형태는요, 보통 여러분들 그 형용사는 어떻게 보통 우리가 형용사 편에서는요, 명사에 ly를 붙여서 만드는 특별한 형용사들이 있었죠. 자, 그렇고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뭐가 돼요? 부사가 된답니다. 일단 부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뭐 시간 부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제와 관련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문장의 종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들이 있고요. 빈도를 나타낸다거나 연결어, 그죠? 얘는 접속사, 연결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접속 부사는 연결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연결어는 아닌 그냥 부사들, 그죠? 예, 이런 애들이 있죠. 특히 파트 6에서 매우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사들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일단 포지션은요, 동사를 꾸밀 때는 동사 앞에 와요. 또는 끝에서 뒤에를 뒤에서 이제 앞을 이제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이렇게 사라져도 빈칸이 사라져도 문장이 완전하다면 여기는 부사 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안전한 절차를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뭐뭐 하기 전에,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에 읽어봐 주세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신중하게 읽으셔야 되겠죠? 얘가 없다라고 해서 얘가 없어도 답이 돼요. 그런 경우에 얘가 답이다.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형용사는 답이 될수 없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 바로 앞에 부사가 오겠죠. 그죠? 형용사를 앞에서 이렇게 바로 꾸며줍니다. 형용사나 다른 부사구 등을 수식할 때는 바로 앞에 위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완전히 무료다. 이런 것도 출제가 되었던 포인트입니다. 문장 전체에 수식하는 부사는요, 완전한 문장 앞이나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접속 부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트 6에서 주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직원이, 이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직원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잘 들어가는 게 otherwis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 A라는 방법이 싫다면 B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만약에 otherwise가 안 나왔다, 그러면 alternatively, 대안적으로 라는 표현 들어갈 수 있죠. 요거는 그에 따라서, 이건 대열 포지션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사 수식 부사는요, PP나, 이렇게 ing 앞에 온다라는 뜻인데요. 주로 비동사 PP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수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료형 부사는요, have PP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구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사, 전의사 사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조동사 다음에 본동사의 부사 자리도 잘 하셔야 되겠고요. proceed with는 프로치는 자동사입니다. 하지만 위드가 붙으면 목적어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서 목적어를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얘를 보고 얘를 찾고 얘를 보고 얘를 찾고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진행시키다. 자, 리스트럭처링은 구조, 조정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구조적 계획을 이제 진행시켰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신중하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동사 수식 부사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퍼키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헤드 PP 사이 무슨 자리? 부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스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나오지, 긍정문에 오지 않아요. 긍정문에 올 때는 have의 to 부정사. 자, 이따 제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 겁니다. have의 to 부정사나 아니면은 be yet to 부정사. 이렇게 들어가면, 아직까지 뭐뭐 하지 못했다. 그래서 얼른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문법적으로 올수 없어요. 이미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럴싸하고요. 한번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여전히 시작이 됐습니까? 여전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이 뭔가 계속 있다라고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교통이 매우 많이 밀리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극장에 도착했어요. 그때 어워드 위닝 플레이어가 벌써 시작이 되었다. 수상작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도착을 했다가 과거죠? 자, 그러면 시작한 게 지금 과거 완료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 이전의 사건이 있을 때는 뭐라고 나타낸다? 과거 이전의 사건은 과거 완료로 나타낸다. 그래서 답을 이제 이미 벌써 시작을 했다라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알마니 호텔은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30,000 people을 한 번에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올 거 다 나왔죠? 나올 거 다 나왔으면 부사자리인데요. 깊게 수용해요? 아니죠. 쉽게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비교급 표현 사이에 들어가는 오늘 비교 체상을 따로 배운다라고 했는데요. as 사이에 무슨 비교? 동등 비교입니다. 그래서 회용사 부사에 원급이 들어가고요. 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용사 플러스 명사는 가능하지만 명사 자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용사 부사에 원급이 들어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무아 다음에는요. 회용사나 부사나 또는 명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아가 맨이나 멋지 비교급 또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품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비교급 표현 사이에 들어가는 품사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비교 표현을 빼고 어떤 표현,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s를 빼고요. 얘가 만약에 비동사가 나와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회용사가 답이고 얘를 꾸며준다면 부사가 답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능하나 빨리. 얘를 빼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죠. 그죠? 주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나 빨리 어떻게 하다?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부사로 동사 수식 부사로 들어가다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볼까요? 택시를 타는 것이요. 자, 서베이를 타는 것보다 더 어떻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요. less than 이것도 비교급 표현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 일단 회용사, 명사, 부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비동사 다음이니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회용사, 명사, SC, 보호가 나올 수 있네요. 그럼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랑 동격인데 택시를 타는 거. 자, taking이 주어라는 거 아시겠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럼 택시를 타는 것이 어떻다? 경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10번은 경제나 절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고요. 그 회용사 이게 두 개가 남았는데 결국은 어휘 싸움이죠. 이코노미컬이라는 건 뭐죠? 경제적인 절약이 되는 그런 뜻이고요. 자, 이코노믹이라는 건 경제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덜 경제적이다. 덜 절약이 된다는 얘기는 매우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요 앞에 파는 비교 강조부사. 이것도 이제 오늘 정리 드릴 겁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준동사 편에서 그 동명사, 부정사, 분사가 준동사라고 했고 걔네들을 뭐가 꾸며준다? 부사가 꾸며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그 대신에 해용사가 꾸며주는 거고 목적을 동반하다, 동반하거나 수동태 등이 되면은 요건 동사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라면은 부사가 수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기억나시나요? 자, 훈련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동명사지만 이건 명사, 훈련이라는 뜻이죠.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건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훈련이라고 표현하셔야 되겠습니다. 효용사로 이게 수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타동사 목적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이라고 들어갔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훈련시켜요? 효율적으로 훈련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 수식의 부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자, 최고 난이도 문제로 가볼게요. 이게 왜 최고 난이도냐면요. 아까 제가 as를 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죠. 그죠? 그럼 앞에가 비동사 pp가 나왔어요. 비동사 pp 다음에 블랭크는 대부분은 부사가 들어가요. 왜요? 수동태는 목적어 주어로 나간 거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기는 왜 답이 부사가 아니냐? 자, consider라는 거는 3형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5형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우리가 2형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5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2형식이 돼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기 때문에 목적 보호였던 것도 주격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형식이 수동태가 된다면은 2형식이 된다면 as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용사나 이런 게 들어가요. 명사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as 사이에. 그래서 해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3형식에서 나온 거라면 수동태가 여기 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용사 부사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구별 포인트는 뭐냐? 얘가 만약에 해용사가 들어간 거라면 2형식이란 뜻이기 때문에 주어를 보충하고 있으시면 돼요. 주어를. 그리고 부사가 답이라면 동사를 보충하시면 돼요.
동사를 꾸며주면 돼요. 여러분들, 부사는 무조건 동사를 꾸미느냐, 안 꾸미느냐, 이거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고득점자와 저득점자의 차이점은 확인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무리 쉬워도 돌다리를 두들기는 신경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 기계는 옛날 것만큼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더라. 그래서 답을 어떻게 형용사로. 자, 부사가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가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A번에 efficient가 답이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제 나타내는 부사. Already still yet. 다 중요한 표현들은 아까 풀어봤던 문제네요. Already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라는 뜻으로요. 얘는 부정문에는 잘 안 써요. 부정문에는 잘 안 쓰고요. 자, 기대보다 뭔가 빨리 일어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미 벌써 알고 있어? 이미 뭔가를 결정했어? 그 다음에 still은요. 아직도 여전히 뭐가 상태가 변함없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거고요. 긍정문이나 긍정문에서는 괜찮은데 부정문에서는 still not, not의 위치가 이렇게 still 뒤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not이 앞에 나왔다면은 yet을 쓰셔야 돼요. 아직까지 뭐뭐가 아니다라고 할 때 not의 위치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죠. not의 위치 때문에. 그 다음에 yet이라는 건요. 매우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의문 부정문은 돼요. 하지만 긍정문에는 못 옵니다. 긍정문에는 안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되느냐. have yet to 부정사, be yet to 부정사는 아직 뭐뭐하지 못해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올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펍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일곱 번째입니다. 자, 아직도 뭐뭐가 아니다. 좋은 아파트를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not yet. 이렇게 still not, not yet. 이렇게 not의 위치로 구분하시고요. 마침내, 자, 이, 뭐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디테일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자, 이건 해석을 떠나서요. 일단, have to 부정사랑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이 yet이에요. 라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항공사, 캐나다의 두 항공사가 아직까지 그 협력, 노력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by the time, 그때까지죠. 우리가 도착했어. 과거가 나왔어요. 도착했어요. 과거에. 근데 since이 다 차버렸어요.가 과거 완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와 과거 완료의 차이는 뭐죠? 과거 완료라는 것이 과거 이전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좌석이 다 차서 없어요. 이런 얘기겠죠. 자, once, just, now라는 것은요. once는 자, 너무 중요하죠. 요즘에 거의 다 나왔어요. 예전에 한때 과거, 예전에 한때라는 뜻일 때는 과거예요. 옛날에 뭐 별명이 저도 소유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소유진이 별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죠? 자, 한때는 뭐죠, 여러분들? 한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 그랬다고요. 그런 거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소유진. 자, 그 다음에 한 번이라는 뜻은요. 현재나 현재 완료 또는 미래로 다 시험에 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뭘 할 겁니다. 이 미래죠. 그 다음에 한 번 제가 미국에 가봤습니다. 그럼 현재 완료 경험이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once.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어디를 갑니다. 그럼 현재 습관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활용이 되고요. 접속사로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뭐 하자마자 이 두 개가 계속 요즘에 최근에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예문 한번 읽어보세요. 자, just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이란 뜻으로요. just now랑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는 과거랑만 쓰지만 방금이라는 요 표현은요. 과거나 현재 완료 요런 네, 부분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지라는 뜻일 때는 뭐 시제와 관련 없이 사실은 막 쓸 수 있죠. just as는 as 동등비교. 자, 그래서 brother만큼 intelligent한다. 요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as 동등비교를 강조해주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now는요. now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 지금이라는 뜻이라서 여태까지는 얘가 현재나 현재 진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가 얼마 전에 현재 완료하고 기출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일을 막 끝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뭐뭐 할 거고요. 지금까지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뭐뭐 할 거라고 연결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지금 이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그런 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난이도 문제인데요. 자, 요거를 가로로 한번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 이렇게 된 겁니다. 미서 파기요. 코어 프레젠트가 작년에 되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코어 프레젠트는 조금 그죠? 간부는 아니죠. 프레지던트죠 그냥.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그제큐티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간부였어요. 고위급 간부였는데 이 사람이 프레젠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거고요. 한때 그랬던 사람이 작년에 저기가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once라고 들어가셔야 돼. 한때라고 들어가신 거고요. 자, 11번은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그 포지션에 지원할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따르고 다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 주의인데요.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로요. 그죠? 다시 한번 지원하는. 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순과 finally, currently를 보겠습니다. 순은 곧이란 뜻으로요. 여러분들 shortly, immediately 뭐 되게 많아요. 몇개더 적어볼까요? promptly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다음에 굉장히 토이시험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directly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예, 이런 표현들. 이게 곧 즉시 그런 뜻인데요. 얘네들 다음에 또잘 나오는 표현이요. before하고 after를 붙여서 잘쓸 수가 있어요. before하고 after를 붙여 쓰면은 직전, 직후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겠고요. 그다음에 finally는 마침내 보통 애프터가 잘 나옵니다. 뭐뭐한 다음에 마침내 어떤 일이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presently, currently, 현재 동사랑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사를 푸실 때는요, 이게 시제와 관련 있는 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 7시에 회의가 시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매니저가 레귤러 미팅을 하기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곧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는 쓸수 있어요. 그죠? 다, ABC가 다 곧이란 뜻이 있어요. 얘는 현재란 뜻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왜 답이 10번 하나냐면 겹치면 안 돼요. 시간과 시간이 겹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7시에라고 했는데 여기에 곧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7시에 곧이 아니라 7시 정각에라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얘네가 뜻이 비슷해요. 곧 즉시란 뜻이 있지만 프롬틀리는 곧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곧이나 즉시. 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정확히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7시 정각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13번은요. 우리는 좀 어려웠어요. 우리는 곧 만나길 원해. 또는 나중에 만나길 원해. A하고 B가 다 되잖아요. 그죠? 지금이나 이미 벌써는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할때 A, B는 다 돼요. 우리나라 말로 자꾸만 하시면 안 되는데요. After word는 잘 들으세요. After word는 언제 쓰는 거냐면 A라는 사건이 있어요. A라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있을 거다. 나중에 5시 30분에 공연을 했는데요. 30분에 공연을 했는데 6시 반에 2차 공연이 또 있을 거고요. 아니면 5시 30분에 학생들만 공연을 하고요. 6시 반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공연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A라는 사건이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전후관계상으로 그 다음에 B가 이어질 겁니다. 그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막연한 지금으로부터 막연한 미래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 그렇죠? 가까운 미래에 곧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쓸수 없어요. 그래서 답을 B번으로 하셔야 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사. 자, 한 번에 정리를 쭉 해볼까요, 여러분들? 의미가 비슷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답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아까 배웠죠? not은 still을 어디에 쓰지 못해요? 뒤에 못 써요. still, not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not yet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자, lastly하고 finally라는 건요,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lastly는 순서상 마지막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lastly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순서상 마지막으로란 뜻이기 때문에 문 뒤에 옵니다. 순서상 마지막으로란 뜻이라서 문 뒤에 주로 오고요. 자, finally는 마침내 뭘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finally가 정답이 되겠죠. recently하고 lately는 최근에란 뜻으로 비슷해요. 최근에 add는 어디어디다 뭘 추가했다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근에 새로운 디자인을 뭐뭐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recently, lately.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오늘 가서 lately 찾아보세요, 여러분. lately는요. 보통은 얘는 문두나 문미에 주로 나와요. 문두나 문미에 주로 나오고요. 이렇게 동사 앞에는 못 들어갑니다. 동사 앞에 네, lately 안 된다. 알고 계세요? 시험에 잘 나오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올 수 있어요. 매우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recently를 답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가 답이다? recently 이렇게 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lso라든지 as well, either to 다 비슷하게 또한 역시라는 뜻이죠. 근데 also는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얘는 위치가 자유로워요. 근데 as well이나 either to는 요세 가지는요. 어디에 들어가요? 또한 역시라는 뜻으로 들어갈 때문 위에 들어가요. 물론 to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사이에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문 위에 들어가는 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s well as하고 as의 차이점은 as well은 명사 명사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표현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부사자리가 들어가야 돼서 또한 역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have on effect on은 어디 어디 영향을 주다 그런 뜻이었고요. 예, 동사 수식 부사로 들어간 거였어요. 문미에서. 자, 5번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기존에 인기가 있는 메뉴에 뭐가 추가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뒷부분을 좀 잘렸는데요. 이미 인기가 있어요. 그럴 때, 자, 요 포인트만 보세요, 여러분들. before라는 거는 부사의 쓰임이 물론 있어요. 전치사, 접속사, 부사 다 되는데, 부사로 수식어로 쓰일 때는 수식하는 말 앞에 못 와요. 수식하는 말 앞에는 올수 없어요. 항상 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인기가 있는 메뉴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 사전에 미리라고 할 때, 둘다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in advance는 뭐죠? in advance는 부사입니다. 얘는 부사고요. ahead of가 전치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advance도 만약에 전치사가 되고 싶으면 여기 of가 있으시면 되죠. 그죠?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구조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벤트도 명사고요. 다음 달에 있을 미팅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명사 사이에 전치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벤트를 시작할 수 없어요. 다음 달 미팅 있기 전에 이 행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전치사는 ahead of라는 거. 그래서, in advance of라든지 아니면 뭐뭐 전에라는 뜻으로 네, before 들어갈 수 있겠죠? 요 자리에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prior to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뭐뭐 전에 prior는 못 들어가지만 prior to 들어갈 수 있어요. ahead of 괜찮습니다. 여기 답을 ahead of라고 하셔야 돼요. 전치사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다음 fully하고 enough도 위치상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자, fully라는 거는 enough하고 비슷한 표현은 둘다 충분이란 뜻이에요. 충분히, 자, 둘다 충분히라는 뜻인데, 예약이 꽉 찼습니다 라고 할 때는, enough는 물론 부사로서 쓰임이 있지만, 부사로 enough가 쓰일 때는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후치 수식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후치 수식이래요. 뒤에서 앞을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올 때는 얘를 꾸미는 표현으로는 enough는 안 됩니다. 그래서 fully로 답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 매우 어려워요. 고난이도 문제인데, 이거 둘다 나중에라는 뜻의 부사예요. 나중에라는 부사인데, 그녀는 그녀의 전화를 이제 당신에게 해줄 겁니다. 답 전화를 해줄 거예요. 오늘 오후 늦게 해줄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afterward는 잘 들으세요. afterward는 뒤에 시점이 못 나와요. 이건 시점이죠. 이렇게 시점이 나올 때는 afterward는 안 된다. 레이러가 답이다. 그럼 afterward를 조금만 더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아, 위에 거를 좀싹 지우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afterward는 일단 여기가 빈 공간이니까 여기다 좀 afterward는 시점 앞에 못 써요. 시점을 afterward 다음에 못 써요. 그러면 기간 앞에는 그 기간 다음에는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2 days.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이틀이 딱 지나고 뭐가 발생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2 days later. 2 days after 해도 되고요. 2 days afterward 해도 될까요? 돼요. S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간 앞에 올수 있어요. 자, 시점 앞에는 쓸수 없다. 기간 다음에는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접속부사 자리 있죠.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요 자리에 문장 맨 앞에 쓸수 있는데 이때는 A라는 사건 이후에 B라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 알았죠? 전후 관계로 A라는 사건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있다. 나중에 자, 전후관계사항으로 쓰일 때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세 가지 정리하세요. 자, 넘어갈까요? 주의해야 될 부사들. 우리 형용사 편에서 조금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아요. 형용사 편에서 ly로 끝나면 우리가 형용사인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 다 되는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yearly, monthly, hourly, daily, early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형용사 부사가 다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들은요. ly가 얘네들 다음에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또 달라진대요. nearly, hardly, lately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채워보기로 합시다. 네, 최근 기출이고요. A variety of가 다양한이라는 뜻이죠. 다양한 사람들 이건데요. 여기에 당연히 명사 앞에는 뭐가 답이야? 형용사가 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답인데요. 이게 들어가면 범위가 넓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wide라든지 요즘 요번에 그러니까 immense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광범위하다. vast는 예전에 나왔던 거고요. 뭐 large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extensive라는 것도 있죠. extensive. 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폭넓은 광범위한 broad.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앞에 이런 게 들어가면 매우 다양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최근에 기출되었던 건데요. 그는 뭐뭐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게뭐 well 같은 거뭐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널리 알려졌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wide는 넓은 넓게라는 뜻이지만 widely라는 거는 정보나 소문 있죠. 소문이나 광고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널리 유포가 되었다. 이럴 때 주로 잘 나오는 거랍니다. 자, 나머지들은요. 이따 문제 풀이 하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수사 앞에 나오는 부사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추가로 정리해 주시고요. up to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전치사로서 왜 20%라는 거 앞에 20%까지 뭐가 하락했어요, 상승했어요 그럴 때왜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드롭이다 이런 표현 잘 쓰는데 요건 전치사고요. up to는 뭐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최대한 얼마까지라는 부사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작년도에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되었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하드는 어려운 열심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거의 뭐뭐하진 부정어 부사입니다. 하이는 높은 높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일리는 매우 상당히 고도로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우 뭐 내가 뭔가를 매우 리커멘드해요. 매우 제가 강추를 합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콘서트가 있어요. 제가 데디아라는 사실을 매우 강추하고요. 기대가 되는 콘서트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매우 많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 모티베이티드. 모티베이티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모티베이티드 스텝. 그러면 매우 많이 동기부여가 잘돼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하일리를 쓰죠. 여기다 하일리를 쓰진 않습니다. 클로즈는요, 관계가 가깝다거나 위치가 가깝다라고 할 때, close to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어디에 뭐 가까워요? 그럴 때는 뭐를 쓰죠, 여러분들? close to, 이렇게. next to, 이렇게 쓰죠. 그죠? near, 뭐 이런 식으로 잘 쓰죠? 그리고 close to는요, 얼마 전에 뭐로 시험에 나왔냐면, 어떤 일이 가까워져 왔다. close to the merger. 합병에 이르렀다.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으로 시험에 났어요. 자, closure이라는 거는 자세하게, 면밀하게, 꼼꼼하게 뭘 살펴본다. 자세하게 뭘 살펴봐, 조사해,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접한 관계로, 우리가 긴밀한 관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late는 많이 했죠? late는 늦은 늦게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lately는 최근이라는 뜻이죠. near는 가까운 가깝게, nearly는 거의란 뜻으로 나옵니다. 문제 풀면서 바로 그냥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단지 일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요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어서 쉽지만, 그러면 회사에 기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자기한테 다시 그게 돌아오는 거죠. 그죠? 자, work hard 이렇게 돼야지 부정어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는 앞에 수사 앞에 쓰는 그런 거 있죠. About, around, nearly, almost, approximately 그런 표현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건안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 요거는요. 매우 어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들어간 건데요. 새로운 파워포인트 소프트웨어가 그 현재 우리 오늘날의 그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꾸며주는 부사로 이 하이리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once하고 ever가 나왔는데요. 자, once하고 ever. 자, 보십시다. ever 되게 중요하죠. ever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ever는 긍정문에는 못 와요. 얘는 보통 어디 와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만 주로 와요. 그리고 긍정문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올수 있냐면, 최상급, 아니면 비교급, 조건문. 조건문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최상급과 비교급은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ever는 여기에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위치, 포지션으로. 뭐, 이런 용법에 쓸수 없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어려웠던 부사들을 제가 따로 모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잘 하시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은요, 이렇게 짝을 지어서, 수식하는 말은 수식을 받는 말과 짝을 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딜라라는 것은요, 쉽게란 뜻으로요, 얘는 즉시 신속하게 또는 기꺼이 이용 가능한이라는 뜻으로, 자, available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쉽게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heavily는 무겁게란 뜻이 아니라 매우 많이란 뜻으로 매우 많이 할인이 됐어요. 이렇게 할 때 잘 쓸 수가 있고요. fairly는 매우란 뜻이에요. 꽤 매우 뭐를 퍼져 있다. 이런 뜻이고. 요거 어떤 정도가 극도로, 매우 이런 뜻으로 매우 다르다. 차이가 분명하다. 그럴 때 잡아 놓으시고요. 보고에 따르면 typically라는 거는 usually general, 일반적으로 대개는 이렇더라 이렇게 할 때 대개 뭐뭐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adversely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다 할 때 이렇게 영향을 주다라는 표현과 잘 어울리죠. 이런 표현들은 거의 또 그대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readily available, heavily discount 이렇게 잡아놓으신다면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또 잘 풀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17번의 답은 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부사가 부사 꾸며줄 수 있어요. 꾸며줄 수 있습니다. 꾸며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further라는 거는요. 이거 명사 수식은 가능해요. 동사 수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용사 부사 이런 거 further 수식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 자, 이거 대략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매우 쉽게, 그죠? 매우 쉽게 선거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괜찮겠죠? 네. 자, 어느 품사 수익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very하고 where를 한번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very는 비교 강조 못해요. 동사 수익 안 됩니다. 하지만 where는요, 동사 수익이 가능해요. 동사 수익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 business. 자, 여기다 뭘 쓰죠? very를 쓰나요, where를 쓰나요? 사업을 잘하다, 거래를 잘하다 그럴 때 where를 뒤에다 붙이죠. 그죠? 네, 동사를 꾸며주는 where는 동사 항상 뒤로 가요. 얘는 very는 안 돼요. 그리고 일방형사 부사를 where는 또 안 돼요. well, pretty 안 하잖아요. very pretty라고 하죠? very pretty, 그쵸? 매우 예쁘다. 그런 거를 very pretty라고 하지 well, pretty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시는데요. 일방형사 부사는 very가 꾸며줘요. 하지만 분사형사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prepared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근데 very prepared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well은 괜찮죠. well prepared.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요거를 좀 정리를 잘 하시고 문제 응용까지 해보셔야 되는데요. do business 다음에는 very가 아니라 뭐다? well이다. 이런 식으로. 자, 멋지도 마찬가지예요. 비교 강조부사 얘는 될 수 있어요. 비교 강조부사는 비교급에 또 나옵니다. 동사 수식 할 수 있고요. 이거 또 나오니까 일반 형용사 부사 못 꾸미고요. 분사형사 꾸민다. 요거는 이따 또 나오니까 또 하고요. to는 문 위에 주로 와서 또한 역시란 뜻이 있지만 또한 얘는 너무 뭐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한 역시란 뜻 말고 너무 뭐뭐하다라는 그런 표현은 형용사 부사 앞에 와서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죠. 아까 enough라는 거 배웠죠. enough는 후치 수식이지만 to는 전치 수식이라는 걸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too much하고 much to는요. 최근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의미는 뭐 너무 어마하다라는 뜻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too much는 뭘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much to라는 거 해용사 부사가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heavy 앞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much to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so하고 such는요. 뒤에 형용사가 오느냐 명사가 오느냐인데 이 다음에 대절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대절 뭐뭐에서 뭐뭐하다, 서치 대절도 뭐뭐에서 뭐뭐하다인데 그 사이에 명사가 오느냐 아니면 명사가 아닌 이네들이 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자, 매우 높은 출석률, 여기 명사가 왔으므로 여기서는 서치가 답이고요. 어순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관사까지 들어간다면 so는 이렇게 들어가요. so 형, 어명. 자, 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치가 들어간다면 서치어, 형명. 자, 만약에 관사까지 포함이 되는 시험 문제가 요즘엔 안 나와요.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only하고 just는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단지란 뜻으로. 단지 지정된 항구에서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only는 앞이나 뒤에서 모두 꾸며줄 수 있어요. 명사를 이제 꾸미는 좀 생뚱맞죠. 둘 다 명사 꾸밀 수 있거든요. 이분도 그렇고.
근데 부사가 명사를 꾸미진 못해요. 근데 only, just, even은 명사 꾸미는 걸로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얘는 앞에 뒤에 다올수 있어. only는요. 근데 just는요. 잘 들으세요. 수식하는 말 앞에만 오지 뒤에는 못 와요. 그래서 여기는 only가 답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로 답을 하시고요. 얘는 답이 아니에요. 자, only하고 미어리의 차이점은 해석이 달라요. 미어리는 단순히 뭐뭐에 불과하다는 뜻이고, only는 유일함을 나타내요. 유일함을 나타내는 뜻은 미어리는 없습니다. 그 집주인만이 뭘 허용해 줄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only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선수잖아요. 김연아 선수만이 최고로 훌륭한 스케이터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only를 쓰지만, 그냥 뭐 나머지 뭐 아로 시작하는 그 선수 있죠? 예, 그 선수는 그냥 평범한 스케이터입니다. 만약에 그런 문장을 만든다면 그때는 미어리를 쓰시면 돼요. 단순히 그냥 평범한 거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그거일 따름이다. 그냥 단 평범한 선수일 따름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는 거 알았어요? 너무 편파적이었나요? 자,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relatively는요. 얼마 전에 출제가 되었는데 동사 수식은 안 돼요. 근데 형용사, 부사 이런 거든 꾸며줄 수 있더라. 이걸 정리를 잘 하시고요. 비교적 적어요. 새로워요. 비교적 경쟁력이 있고요. 비교적 높아요. 그다음 비교적 천천히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관련 어휘를 같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비교급 강조부사 한번 이렇게 외워보시래요. 여러분들 매스 팔어. 뭘 팔어? 매스를 팔어. 뭔가 물건을 팔때 훨씬 좋아요 하면서 팔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매스 팔어. 자, 여기서는 머치. 이는 뭐죠? 이분. 자, S는 스틸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이 파라는 것도 있고요. 그냥 파라는 것도 되죠? 파라는 것도 있고요. 얼랏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에 들어가요? 비교급 강조부사. 비교급 강조부사에서는 이게 못 나옵니다.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하면서 훨씬 뭐뭐한이란 뜻이다. 이거는 요즘에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요 자리에 뭐 매우 어떻다라는 표현으로 컨셉 러블리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회사는 결정했습니다. 대리아라는 것을요. 자, 비교급이 나왔죠. 더욱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구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경쟁자를 잡기 위해서는, 따라잡기 위해서. 얘는 비교급 강조부사가 못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스파러 중에서 머치가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회용사 부사 앞에 올수 없는 부사들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정리해드리라고 했는데요. 머치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회용사 부사 앞에 아까 머치는 안 된다고 했죠. 자, 머치를 먼저 정리해볼까요? 소머치라는 게 굉장히 잘 나와요. 소머치나 머치나 좀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소머치라는 표현은 회용사 부사는 못 꾸며요. 하지만, 동사는 꾸밀 수 있어요. Thank you so much 할수 있어. Thank you so much 할수 있어요. 동사 수식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 매우, so much 단수 명사, so many 복수 명사. 이런 식으로 명사 수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단독으로 오는 경우에는 꾸밀 수가 없어요. 형용사가 단독으로. 만약에 부사가 오고 형용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올수 있어요. so much가요. 이런 식으로는 올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우 어떻더라라는 식으로 올수 있어요. 요 관련 문제가 뒤에 있으니까요. 아마 워밍업 문제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so much 다음에 부사 형용사 이렇게 쓸수 있는데 단독 형용사는 꾸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이요. 네, greatly는 크게란 뜻으로요. 얘는 크게 기뻐요, 슬퍼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얘도 자. 형용사는 꾸밀 수 없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essential이라는 거는 앞에 어떻게 들어가죠, 여러분들? Daddy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Well은 단독 형용사 못 꾸밉니다.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직원들을 위해서 말이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매우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 직원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자, 여기서의 명사, 여기서는요.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주어고, 얘를 명사로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 앞에 쓸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머치가 답이 돼야 된다라는 거로 풀으셔야 되겠어요. 자, 비교체상급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비교체상급은요, 전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포지션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동반되는 수식어구에 대한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관련 어휘를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자. as,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as는요, 여기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옵니다. 명사는 올수 없어요. 하지만 형용사, 명사는 가능합니다. 불가능, 요런 건 불가능. 그래서 불가능, 얘는 가능. 그러면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이걸 빼고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에 수동태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무조건 부사가 답이 아니고요. 동사 수식이라면 부사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교체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들어가는 거였죠. D번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비교급은 이 문제의 가장 평범한 문제죠. 비교급은 된, 되는 비교급. 아무도 안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교급 만들 때 보통 비교최상급 만들 때 er, es를 붙이셔. 어떤 경우에 그랬죠? 이름절과 이음절인 경우에 동사들이 그래요. 뭐 이것까지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상식으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삼음절 이상이 되면은, 삼음절 이상이 되면은 앞에 뭘 붙이나요? 뭐 하나, 무스를 붙여서 만들어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삼음절이 아니더라도 이름절과 이음절 중에서 끝에가 이렇게 끝난 애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A 풀링 입었으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A 풀링 입었으래. 라고 한번 외워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부엌에 들어갈 때 에이프론 입죠, 에이프론. 그죠? 예, 예쁘게 막 입고 막 요리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에이프론을 입고 들어갔어요. 라고 발음 비슷하죠? 에이프린 입었으래. 자, 그럼 요거는 뭐냐면 끝에가 이렇게 에이블로 끝나는 거, F는 풀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ly나 ing 이렇게 끝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ive나 아니면 ous 이렇게 끝나거나 les 이렇게 끝나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삼음절 이상이 아니더라도 뭐 하나 most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뭐 하나 most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급 된에 관한 문제 풀 때는 요거는 삼음절 이상 아니죠. 그죠? 이렇게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을 D번으로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그죠? 설마 이런 거 틀리지 않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더 다음에 비교급 못 써요, 여러분들. 그런데 더 다음에 최상급을 원래 쓰셔야 되는데 비교급 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합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둘 중에서도 어떻다. 최상급이 되려면 셋 이상이 돼야 되는데 둘이 온다면 비교급이 와야 되는데 더가 꼭 있어야 된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라틴 비교급은 이렇게 투가 붙어요. 투가 붙어서 뭐뭐 전에, 뭐뭐다 우월하게, 뭐뭐다 열등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퓨어는 가산 복수, 레스는 불가산 단수가 들어간다는 거, 덜 뭐뭐하다는 뜻으로요. 자, 그리고 6번에 레스하고 레서가 있는데요.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레스는 양이 적다던가 아니면 덜 뭐뭐하다는 열등한 의미로 들어가는 반면 레서라는 건 뒤에 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가치의 중요성이 덜하다. 가치의 중요성이 덜하다라는 의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lesser role이라고 한다면은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비교급 된하고는 안 됩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21번 문제 보니까 저 뒤에 비교급이죠. 비교 혼자 못 와요. 비교급은 혼자 올 수 있지만 된은 혼자 못 와요. 그래서 비교급 된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igher than으로 들어간 거고요. 최상급은요, 앞에 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더가 없으면은 뭐가 있어도 돼요? 소유격이 있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나올 수 있고요. 요 표현 매우 중요하죠. 그 자신의, 자기 자신의 가장 엄격한, 그런 비판자였다로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틀렸어요 라고 해서 삼음절 이상일 때 모스를 붙이시는 거예요. 최상급 만들 때. 그래서 A번으로 답을, 최상급을 골라라라는 문제는 이거겠죠. 덧불어 최상급. 그 다음에 더 다음에 명사 사이에 수식어를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의 최상급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앞에 더가 있다면 최상급이 대부분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다양한 뒤에 명사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a variety of라는 거 있었죠. 여기 wide 쓰는 거가 최근에 출제되었던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뒤에 명사. 그리고 이거는 앞에 더가 있고 이렇게 얘를 꾸며주는 표현이라면 widest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22번은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일단 더가 왔다면 여기는 늦어도 적어도 3월에는 그 장비가, 새로운 컴퓨터 장비가 이용 가능할 겁니다.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어벨러블이 제품한테 쓰면 구매 가능한지 아니란 뜻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답을 B번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앞에 더가 있으면은 최상급으로 들어가고요. 요거 at the latest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늦어도란 뜻이고요. 더 레이티스트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최신이란 뜻으로 잘 나와요. 최신식 뭐 장비다, 제품이다, 기술이다. 잘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어가 나왔으면 여기는 뭐예요? 비교급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 중에서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뭐 해주세요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최상급 단서들이 대표적인 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최상급은 자, 요런 표현이랑 어울려요. 어부나 어몽이 나와서 세 이상의 복수명사를 나타내고요. 인이나 온이 장소 범위를 나타내요. 그리고 에버가 온다면 여기에
더 플러스 최상급이 잘 온다라는 거. 이전에 뭐뭐 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어떻더라. 그죠? 얘는 생략하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 잘 하세요. ever는 원래 긍정문에 못 와요. 근데 비교 최상 조건에는 올수 있다. 자, 부사편에서 앞에 부분에서 좀 했었죠? 그 다음에 최상급, 소유격 다음에 최상급 올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명사 오면 매우 어떤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최상급 다음에, 더불어 최상급 다음에, in 다음에 기간. 몇년 만에 최고로 어떻다. 서수. 네, 또 들어갈 수 있겠고요. 5번은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형용사편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오라고 에블이나 최상급이 들어가는 경우에 명사 다음에 에이블로 끝나는 얘네들이 후치식 할수 있다가 최근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문제로 이제 파서블이 시험에 나왔는데 파서블 또는 어벨러블이 시험에 잘 나와요.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장 뭐뭐한 것 중에서 하나다. 복수명사 중에 하나에 이제 최상급을 한번더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23번은요,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프로젝트, 기획,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신이 이전에 사용했던 것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였는데, ever를 보고 여기 뭘 찾는 거예요? 최상급을 찾는 그런 굉장히, 패턴이 정해진 문제였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뭐가 무조건 비협급으로 쓰이느냐? 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뭐에 고득점 필살기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뭐 다음에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으로 뭐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 부사가 올수 있겠죠. 근데 뭐 다음에 명사도 당연히 올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는 뭐의 비교급인가요? 멋진한 매니의 비교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명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묻는 무슨 문제? 품사 문제가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멋진 뭐는요?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네, 이렇게 형용사 부사 앞에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강조부사로 오는 거고요. 하지만 머치모어가 형용사 전체로 덩어리로 형용사로요. 불가산 명사. 그다음에 매니모어는 가산 복수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있답니다. 네, 뭐어 된이라는 게요. 그다음에 부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사로서 오버처럼 숫자 앞에서 뭐뭐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00명 이상이다, 뭐50% 이상이다 이렇게 노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 앞에 수식하는 역할로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자, 컴퓨터가 말이죠. 팩스 머신보다 더 최근에 구매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비교급이 보였어요. 덴이 있으니까 B하고 C 중에 답인 건 알겠는데, 자, 효용사의 비교급이냐? 부사의 비교급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얘를 빼고서 제가 생각해 보라 그랬죠. 얘를 빼고 수동태에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가 답이야.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앞에 나오는 부사로서는 요게 답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제 13강 워밍업 총정리 해설. 자, 풀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자리입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사이에 이제 부사자리로 들어가는 건데요. 우연히 우리가 평가해 볼순 없어요. 정기적으로 검토를 잘 해봐야 되겠죠. 밝게, 웃으면서 밝게 평가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회사가,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자, 핸들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부사가 나온다면, 얘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더 효율적으로 해야죠. 거의는 완료, 동사의 완료적인 의미랑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지리는 주로라는 뜻이고요. 특별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는 쓸수 있지만 특별히 다뤄요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다룬다가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으시면요. 이렇게 일단 외웠다가 그다음에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들어가시는 게 일단 처음에 공부하실 땐좀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컴마 컴마 가로 묶어 주시고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이스 프런트가 되었다라고 프레젠트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원래 그 회사의 탑 이기제큐티브가 지난달에 되었기 때문에 한때는 그랬던 애가 되었다가 맞죠. 종종 된다거나 지금 된다거나 그건 맞지 않겠죠? 톰슨 씨는요. 매우 어떤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매우 어떻더라. 오늘 배웠던 표현들이 계속 나오네요. 얘는 답이 되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사라 존슨, 세일즈 부서의 사라 존슨은요. 프로모션을 이제 축하해 줬습니다. 뭐, 디너에서요. 이런 얘기인데.
누구를 위해서 열렸어요? 그의 가장 친한 동료들에게만 열렸어요. 자, 지금 얘를 꾸며줘야 되는 상황인데 전치사를 끼고서 나왔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건데요. 그녀의 가장 친구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그렇죠? 열렸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야 돼요. 충동적으로는 안 되겠고요. 자, 그래서 exclusively는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는요. 투라든지 전치사 뿌랑 잘 어울린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고요. 관대하게 상호적으로 여기 절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누가 은퇴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죠? 많은 시니어 오피셜들이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공석이 있습니다. 언제요? 현재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랑 어울리는 것은 현재라는 것도 잘 정리하시고요. 얘는 부정문, 의문문, 긍정문에 올 수 없습니다. 단지가 아니죠. 빠르게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층에서 지금 3층에 있는 워러 데미지가 지금 클리어. 해결이 될 때까지는 다른 곳을 이용해야 돼요. 6층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 3층이라고 언급했는데 여기는 6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6층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 거죠? 6층에서요. 일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provisionally as a market, makeshift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8번은 실수에 대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죠. 데디아라는 것을. 리플레이스먼트 부캐가 다시 교체를 해서, 부캐를 교체해서 보내주겠다. 그럼 어떻게 보내줘야 돼요? 상대적으로라는 표현 동사 수식 못해요. 랜덤리 무작위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낼 수도 없고요. 바로 보내주셔야지만 좀 고객이 이해를 해주겠죠. 그죠? 네. 일단 먼저 수식하는 말은 수식을 받는 말과 좀 이렇게 암기를 들어가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의 양을요. 리마인드는 우리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죠? 사람에게 투부정사하라고, 목적 보호하라고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베리는 동사 수식이 안 돼요. 얘는 긍정문이 안 됩니다. 거의 상기시켜줘야 안 돼요. 얘는 동작의 완료나 거의라는 거 숫자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기출 표현들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최근에 기출되었던 표현이고요. 자, 지금 주택시장이요. 갑작스럽게 붕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갔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올바르게란 뜻이에요. 어떤 사실과 다름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곧 붕괴될 거가 아니죠. 붕괴 벌써 됐으니까요. 갑작스럽게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맞겠고요. 11번은 거의 불가능한 업무가 부사가 회용사를 꾸며주는 아주 그냥 평범한 품사 문제였던 거죠. 자, 미팅은 보통은 이사회에 의해서 일정이 잡혀집니다. 보통 대개는 그렇습니다. 곧은 뭐뭐 할 것이고, 이전에는 과거니까 안 되는 거고, 얘는 긍정문에 못 오죠. 자, 13번은 테크니컬 문제 때문에 현재 그 그림 제출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메일로는요. 그래서 답을 10번으로 하셔야지 맞겠죠. 그죠? 자, 14번은요. 주로 고객 그 의견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는 주로 이제 고객 의견을 받고 있다라는, 거기서는 그걸 쓴다라는 의미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비자라면 제품이 보통 잘 들어가고요. 뒤에요. 얘는 긍정문에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예하고 둘 중에서 답이 있는 건데 else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something else, anything else 이게 부정대명사 뒤에 붙여서 오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or else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동사주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접속사니까 안 되는 거고요. 답은 여전히,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그렇다. 15번이 가장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헬플이랑 해용사를 so much는 목금입니다. 아까 제가 따로 so much는 해드린다고 했는데 much라는 표현은요. so much랑 마찬가지로 해용사를 단독으로 꾸미진 못해요. 얘는 그럼 뭘 꾸미느냐. 동사는 꾸며줄 수 있습니다. 동사 수식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 수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일 땐 동사 꿈이고요. 해용사일 때는 명사 수식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Thank you so much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명사, so much 단수 명사, so many 복수 명사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최근에요. 그의 잡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그 경력, 빵빵한 경력을 얘기하는 거 있죠. 리테일 분야에서의 경력이요. 그 새로운 잡에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럼 소머치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소머치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especially라고 들어가면서 especially, helpful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특별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괜찮다. 하지만 효용사 단독은 꾸밀 수 없다.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2년 연속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시티가요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새로운 레스토랑이 이제 곧 운영을 할 거란 얘기죠. 미래랑 어울리는 건 순순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얘는 부정문, 의문문, 긍정문에 안 돼요. 이미 벌써 안 되는 거죠.
자, 17번도요. 6시에 곳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곳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6시 정각에라는 의미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정각에라는 뜻으로 들어갈 수 있다 했던 거죠. 간접적으로 시작할 수는 없고요. 그냥 상호적으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페어런트의 부모님들의 역할은 지난 10년 동안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도 시간이고 이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최근에라고는 안 돼요. 시간이 겹치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될수 없었어요. 얘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답이 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수식하는 말 앞이나 뒤에 언니는 다올수 있지만 얘는 뒤에서는 못 온다. 그래서 답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B번이 답이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상급하고 어울리는 표현은 ever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사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두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까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 여러분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더 이상 외울 게 없는 때가 와요. 예, 그때는 이제 고수가 되시는 거죠. 일단 답이 되었던 거를 연결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더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